자동으로 켜놓을게요. 아이오닉 택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한번 타보고 싶은데. 니로는 한번 타봤거든요. 여기로 쭉 가면 나와요. 신세계백화점. 주차장 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, 저기 저기 큰 도로에서 저기서 들어가면은 엄청 복잡하거든요. 택시랑 사람이랑 버스랑 완전 뒤엉켜 있어요. 거기 막 횡단보도도 다니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, 거기는. A주차장으로 지금 들어가려고요. 이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쉬워요.
근데 저한테는 안 쉬울 수도 있어요. 처음 가보는, 엄마랑은 가봤는데, 혼자는 처음이에요. 완전. 뒤에도 한번. 오늘은 비 와가지고 노래도 안 틀었어요. 일부러. 노래도 안 틀고. 비 와서 그런지 엄청 막히고. 연비가 5.5 나왔어요, 오늘. 근데 초보니까 연비는 신경 안 쓰려고요. 이쪽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어요. 그 A 주차장이라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쉬운 길이에요, 완전. 오, 조심해야 돼. 조심조심. 자동 인식. 오, 근데 여기가. 대충 주차하면 될것 같은데. 한번 돌아보고 좀 쉬운 길로. 괜찮은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. 야외에는 또 하기 싫으니까 왼쪽 편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. 여기 다운도 자리. 아깝다. 진짜 자리가 없어. 자리가 없어요. 2층 갈까? 더 돌아볼까요? 우선 주차할 때는 오토홀드를 꺼놓는 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오토홀드를 끄고. 오! BMW 여기 자리 있는데 BM이에요. 엄청 커 차가. 아, 이거 한 바퀴 더 도는가. 아까 거기 자리 있으려나? 아까 여기 나갔던 것 같은데. 자리 없나? 있나? 여기 아까 나갔지? 근데 여기 차가 엄청 크게 있네. 아니 크진 않다. 여기다가 주차하겠어. 여기다가 주차할게. 우선 문을 열어야겠어. 안 보여 안 보여. 너무 좀 가만 다음에 이런 차가 차들이 오면 주차하고 있어요 지금. 죄송해요. 어떡해.